맹독충 갑니다. 뽀뽀 맹독충. 그랭과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 2. 베르너가 두 번째 병영을 안 지었기 때문에 군수공장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좀 높죠. 일단 이런 선설난무술은요 생더블한테 막 좋지 않아요. 게임 못 끝냅니다. 특히나 첫 번째 유닛이 사신이라 가지고 애지간하면은 쉽게 맞고요. 여기서 컨트롤 싸움. 저 그 어제 투미 가방 고르려고 한 거는 오 이건 좋은 판단이다. 군수 공장을 아예 일단 트리플 올려주는 변현우. 군수 공장을 한번 딜레이 시켰던 신이범이긴 한데요. 변현우는 그냥 병영 늘려주면서 염차 사클 이런 식보다는 오케이 나 어차피 바이오니 갈 거였음 상관없음 이런 식의 플레이 갑니다. 그래도 잘 파고들어서 아 못 잡았고요. 정찰은 성공했는데 아무런 염차도 찍지 않고 바로 해병으로 넘어갔다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 신이범. 결국에는 뭐 변현우의 배불린 플레이가 맞아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비 좋고요. 어쨌건 간에 저거가 괴롭힘을 안 받은 거랑 똑같기 때문에 예지간하면은 충분히 모든 빌드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물량이 확보가 돼요. 지뢰 배치하면서 아까 지뢰 쿨을 뺀 다음에 지뢰를 못 잘랐는데요. 제가 매번 강조해드린 게 뭡니까? 땅거미 지뢰 라인이 유지가 되면 안 된다. 저 유닛들은 한 번에 여러 마리 잡는 유닛들이고 굉장히 값이 쌉니다. 그래서 많이 많이 나오고 빨리빨리 나오기 때문에 한 번 쏜 것들 바로바로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신이범도 2업 누른 다음에 가면구덩이 히트죠. 2업 누르자마자 가면구덩이 올리고 군락을 올리면은 제일 스무스합니다. 제일 안정적으로 다음 업그레이드 다음 유닛 테크 다 준비할 수 있어요. 그냥 200 찼습니다. 좌측에도 병력을 좀 나눠놓긴 했는데 우측 라인 대규모 병력들 압박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경기를 플레이를 하면은 1세트와는 다르게 저그가 센터 주도권을 잡았을 때 라인 그리기가 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테라는 계속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3시 쪽 압박 그러나 상계하면서 점막 위에서 전투를 하는데 점막 위다 보니까 지금 지뢰도 별로 많지도 않았고 불검도 많지도 않아가지고 이거는 저거가 당연히 좋게 싸울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잘 막아내고 있는 신이범. 근데 전차나 해방선 안 찍고 이렇게 해병이 많은 바이오닉의 힘은 한 번에 밀리지만 않으면은 그만큼 값이 제일 싸기 때문에 후속이 쏟아져 나와요. 문제는 버티는 저그가 이렇게 가시지옥을 넘어간다. 그럼 해병 위주의 테란의 병력들은 오 근데 여기서 그것도 잘 도망갔고요. 이럴 때 계속 테란이 압박을 하면은 저그 입장에서 굉장히 손쉬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하나 남아있어요. 공격을 한다는 말은 수비에 덜 신경을 쓴다는 거고 그 말은 본진이 비어있을 가능성, 본진 미니맵 못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없을 만한 체제고 12시 병력만 밀어낸 다음에 모든 병력 공격 보내면은 테란이 막아내기 쉽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차 채택하지 않았고 해병 불공 지뢰를 갔기 때문에 라인을 그리기가 힘듭니다. 전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나가서 좀 전투를 펼쳐줘야 되는 변현우. 이야 이것도 잘 막아주고요. 포촉도 살아있습니다. 며칠 전 신이범과는 다른 안정감이 넘치는 신이범이 오늘은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이범 마크2. 그래도 변현우 이 미니맵 놓치지 않았네요. 오잉빵 계속 힐링링으로만 할 생각합니다. 변현우 행성 요새로 맹독충 점사 잘해주고 있고요. 그래도 신이범이 멀티를 날리면서 다시 한번 땅굴벌레 계속 써주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병력이 저기에 투자가 되고 있죠. 땅굴벌레 가격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급 병력들이 땅굴벌레를 깨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땅굴벌레 다시 한번 뚫어주고요. 다시 여기 몇 마리라도 나오면은 변현우 입장에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나올 것 같은데 이번에 그래도 하나 잠복 감염충. 야 어떻게 보면 아까 경기보다 더 안 좋아요. 여러분 탱크는요 애지간하면은 안 찍고 싶은 유닛이야. 라인 그리려고 탱크를 뽑는 건데 탱크를 안 가고도 라인을 그렸어요. 그러면은 뭔 소리입니까? 탱크 안 가고 뭐 유령 해방선 이런 게 더 많이 찍혔다는 거지. 그래서 1세트보다
무리군주가 나온다고 치더라도 테란이 더 효과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상황이죠. 아마 달려드는데요. 타락기 믿고 가보는데 계속 부동조준 나오고요. 다령보 막 늘려주면서 변현우 신입음에 아까 무리군주를 통해서 또 안 좋은 분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무리군주로부터 시작되는 신입음의 테란전. 오. 어? 어? 피링님 위로 돌린 다음에 병력 이끌어내고. 어? 지금 무리군주 막을 유닛이 없어서 잠깐만요. 한 번에 망했는데요. 괜히 저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득은 이득대로 못 보고 정면은 정면대로 밀립니다. 야. 멀티 하나 공짜로 달아갔고요. 무리군주부터 시작하는 신이범 가시 지역대 솔직히 조금 아쉬웠다고 보거든요. 아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하는데 신이범은 어차피 무리군주 가면 내가 이김. 이런 계속 잘라주고요. 무리군주 감염 총 타락기 계속 생산해주고 있습니다. 진균 잘 들어왔고요. EMP 감염 총 굉장히 많아요. 갑자기 정신 차리니까 변현우가 해방선으로 압박하고 있었던 상황. 잠깐 또 정신 차리니까 저우가 1세트보다 더 좋은 상황. 오 확확 바뀝니다. 1분 1초도 놓칠 수 없는 꼬랭꼬와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진균? 진균 다시 한번 무리군주로 유령 좀 두드려주고요. 테라는 맞으면서 온몸으로 공생충을 받아주면서 최대한 무리군주를 잡아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일방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바이킹이 없다 보니까 토로도 없었고 그래서 무리군주가 부동조준 쓰는 유령을 때리면은 부동조준이 취소된단 말이죠. 그래서 유령 단독으로는 무리군주를 못 잡아요. 여러분들 다들 지금 교재 펴시고 31페이지 위에 메모란에 적으세요. 유령 단독만으로 무리군주를 상대할 수가 없다. 이거 이번 시험에 꼭 나옵니다. 또 굴리고요. 어 진균 뼈뼉 뼈뼉. 근데 무리군주 숫자 많죠. 그래도 이젠 토로가 나왔습니다. 이젠 조금 달라진 양상. 신이범도 조심해야 되는 게 결국에는 신이범이 지금 11시 멀티를 못 지켰기 때문에 멀티가 똑같아졌어요. 그 가스 보유량 차이는 이제 덜 나고요. 뿅 뿅 진균 맞추고요. 달려드는 히링링 진균 다시 한번 맞추고 맹독충 갑니다. 뽀뽀 맹독충 맹독충 더 파고드네. 토르로 막아야 돼요. 토르로 어떻게 해. 토르로 길막 이러면서 이쪽 멀티까지. 오 변현우 병력 돌려서 오케이 나는 막으면서 니꺼 치겠다. 근데 뭐 멀티 날리는 건 오케이에요. 근데 정면을 못 막아내면은 무감타한테 두 판 다 지는 거거든요. 무감타 무감타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보자. 뚱뚱 따라따라 뚱뚱 따라따라 뚱뚱 땅땅. 이거 저사기 팬덤들이 저사기를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 흐름으로 두 세트 연속 끝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벌써 나오지 않아요. 뭔 아직도 무감타가 대세임. 네,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인데 무감타는 대세에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가장 센 조합이에요. 아, 단 한 번도 가장 세지 않았던 조합이 된 적이 없습니다. 가장 세요. 그냥 저것들이 못했을 때 못했을 뿐이지. 실수 안 하면 무감타가 그냥 평생 제일 셌어요. 스타트에서는. 알겠죠?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아무튼 유령도 꼬셔주고요. 천하의 변현우가 대놓고 반땅 싸움 하려고 했는데 신이범 무감타. 신이범 솔직히 중반보다 무감타 더 잘해.
제가 보면 신인범 무감타 정도면은 글쎄 요새 민수가 무감타 하는 거를 못 봐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신인범의 무감타가 강민수보다 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신인범 무감타 너무 잘하는데요. 솔직히 2324 시즌은 강민수가 신인범보다 훨씬 더 성적을 잘 냈어요. 근데 이 무감타는 굉히 완성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완성도가 있는데요. 히트입니다. 히트. 땅굴망에 타있는 가시죠. 안전하게 놀고 있고요. 며칠 전에 컨트롤 중인 실수를 더 많이 보여줬던 변현우한테는 오늘 그때는 3대2로 졌는데 역전패 당했는데 오늘은 변현우를 2대0으로 그리고 오늘 변현우 막 눈에 띄는 실수는 안 했어요. 그때는 눈에 띄는 실수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눈에 띄는 실수를 안 한 변현우를 오히려 2대0으로 잡아주는 신입범. 이제 본인도 키보드에 손 떼고 변현우 많이 아쉬워하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아쉽기 때문에 DG를 치는 순간 오늘 대회가 끝이 나기 때문에 일단 계속 해봅니다. 하지만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죠. 신입범 오랜만에 좋은 모습, 오랜만에 무감타임을 보여주는 신입범 웃습니다. 좀 길고 긴 슬럼프, 아직도 슬럼프의 그 늪에서 빠져나왔다고 보긴 힘들지만 그래도 신입범 기회가 있다.